현대사의 굴곡을 맨몸으로 이겨내며 고향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릴 때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불굴의 제주인들.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시절 제주의 문화체육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되어준 제1 제주인 1세대. 그들이 고향에 보내온 뜨거운 성원은 제주를 문화의 도시, 스포츠의 메카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을마다 펼쳐지는 제주의 대표 문화 행사인 탐라 문화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현장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60년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지만 이번 탐라 문화제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탐라 문화제가 60회가 되는 아주 뜻이 있고 새로운 문화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네, 더 큰 박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962년 제주 예술제로 출발한 탐라 문화제는 제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축제입니다. 발라 문화제에서 탐라 문화제로 이름을 바꿔 제주 고유의 전통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축제 때마다 제일 제주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제일 제주인들이 1972년부터 82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을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저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커다란 문화재로 성장할 수 없었음을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픈 부분은 그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코로나가 작년부터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분들을 뵙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는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는 꼭 저희들이 모셔서 그동안의 감사함을 표하고 저희들이 더 잘하고 지금 성장된 모습들을 그분 우리 제1 제주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온 제주 도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탐라 문화제 50주년을 맞아 제주도 공연단이 일본을 찾은 건데요.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제주의 문화를 접하지 못했던 제외 도민들을 위해 펼쳐진 탐라 문화제 특별 공연. 고향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제일 제주인들을 위해 고마움을 담아 공연이 펼쳐졌고 관객들은 제주의 전통 문화와 예술의 흥취를 만끽하며 제주인으로 한데 뭉쳤습니다. 탐라 문화제 기간, 올해도 신나는 풍물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집사람들의 대단한 훅 사수 가수다야. 네. 아이고, 이 떡이형, 과일이형, 막걸리형, 막 하연이 나왔다. 탐라 문화제가 지금처럼 꽃피울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제일 제주인들. 고향 멀리 타국에서도 제주의 전통 문화와 정신을 지켜나가려 했던 그들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입니다. 우리 후에 지금 4, 50대들은 제주도 그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옛날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해오던 거를 쭉 봐왔고 예, 탐라 문화제랑 뭐 이런 그런 문화제에 가끔 그 출연할 기회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데 좀 관심들 젊은 분들도 관심들 갖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이제 가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3회 전국 소년 체육 대회가 제주 공설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가랑비가 굵어지기 시작한 가운데 13개 시도와 제1동포 선수단 등 11,500여 명이 입장한 소년 체전.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체육 역사상 처음으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제1 제주인들. 특히 체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기증이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1984년 제주에서 처음 열린 전국 소년 체전부터 제1 제주인들은 열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제1 제주인들은 제주가 어려운 시절 체육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1970년대 한창 지역 개발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체육관 또 운동장 또 체육 공구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셔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1984년도 전국소년체전 개최지가 제주로 결정되자 오사카와 도쿄에서 교민들이 체전 헌회를 결성해서 오사카에서 8억 원이 성금과 모이는 등 제일 제주인 특 모금 성금 한 11억 8천, 12억 정도가 모여서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크나큰 도움을 주셨고 제주 체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세 차례의 전국체전과 네 차례의 전국소년체전을 제주에서 개최하면서 스포츠인 네카 제주로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일 제주인 여러분께서 고향을 위해 애써 주심에 읍면동부터 제주도 곳곳에 모아진 여러분이 단성은 제주 발전이 원동력이 되었고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당시 제주도의 빈약한 재정 상황상 부족한 시설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제일 제주인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제주도 종합경기장과 애향운동장, 연정정구장 설립을 위해 제일 제주인 기업가들은 사재를 개척했고 많은 제주 출신 교포들이 십시일반 모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금 모금 활동에도 앞장서며 제주인의 애국심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또 마을 친목회를 중심으로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와 찬조금, 체육관 신축기금을 지원하고 제주 월드컵 경기장 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하며 제주 체육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승풍단 품새 시합을 특히 제일 제주인들의 태권도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제주 태권도의 위상은 제일 제주인들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제일 교포들과의 교류한 태권도 교류는 한 1970년도에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수를 구성해서 일본에 가서 시합도 하고 또 일본 선수들이 제주도로 와서 이제 시합도 하면서 교류가 되다가 남달리 거기 이제 제일 교포들이 제주 분들이 있는 상태도 또 태권도를 많이 사랑하고 계셔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1978년도에 우리 제일 교포들이 중심이 돼서 100명 정도가 이제 조금씩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이제 용담동에다가 태권도 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건립해서 이제 그 건립하고 나서 경기력 향상이 얼만큼 기여가 되느냐 보는데 바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선수들이 합숙도 하고 경기력
향상도 하다 보니 다음에 제주도가 금메달 뭐 두 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두 개 뭐 이 정도로 혁혁하게 돼서 그 기반을 해서 제주도 태권도가 전국적으로 야 제주도는 태권도가 되게 센 도다. 조그만 도인데도 한다 하면서 그 명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용담동에 협회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제주도 태권도가 전국체전 가든 소년체전 가든 어느 정도의 혁혁한 어떤 성적을 내는 수준의 겨우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50년대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에서 장병들에게 최초로 태권도를 가르치며 근대 태권도 역사의 태동을 알린 제주. 1971년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고 이후 제1제주인들은 고향에 태권도회관을 세웠습니다. 또 제주 선수단을 일본으로 초청하고 일본과 제주 선수단의 교류에도 앞장서며 한일 간 가교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쭉 지나가다 그 건물이 이제 그 한 40년 가까이 이제 35년 정도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노화돼서 되고 근데 거기가 이제 약간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태권도 소리가 막 크고 막 이게 하는 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자 이러면은 요걸 좀 해서 다른 데로 좀 옮겨서 좀 더 선수들이 기량을 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국가에다 외입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용담 일동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사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시가 주차난이 많이 심하고 있는데 적절한 금액을 받아서 이제 그걸 해서 2016년대에 팔려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적립해온 금액과 판 돈 금액과 해서 지금 선배들이 계속 뭐 부지를 할 것인지 어떤 다른 방법을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쓰임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 그런 고마운 분들입니다. 가까이는 뭐 있지만은 멀리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 고향 생각, 나라 생각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부분 돼서 특별히 우리 제주 태권도를 위해서 해주신 우리 선배님들 또 분들에게 수장으로서 상당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더 발전하여서 그 뜻이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인과 화가, 서예가 등 많은 예술가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문화도시 서귀포. 그 중심에는 전국 시립미술관 1호인 기당미술관이 있습니다. 폭풍의 화가로 유명한 서귀포 출신 고 변시지 화백의 작품을 연중 만날 수 있는 이곳도 제일 제주인 기업가가 세웠습니다. 네, 기당미술관은 1987년 7월 1일 날 개관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시립미술관입니다. 이 기당미술관이 세워지게 된 계기는 기당 강구범 선생님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는데요. 기당 강구범 선생님은 1909년에 법한에서 태어나신 제일교포 사업가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일본에 건너가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셔서 이제 말년에 이제 고향인 제주 그 중에서도 서귀포에 또한 본인이 문화 이 서귀포의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다가 그 기당 미술관을 설계하시고 건립해서 서귀포시에 기증을 해주심으로써 미술관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교포 기당 강기범 선생은 서예가였던 형님을 위해 이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생전 전시회도 못해보고 일찍 세상을 떠난 친형 강용범 선생의 작품 150여 점을 기증하고 서귀포 출신 고 변시지 화백이 초대 관장을 맡았습니다. 동그란 누레 형상을 한 천장과 그대로 드러낸 석가래가 인상적인데요. 미술 작품의 보고인 미술관을 추수한 곡식을 쌓아두는 눌로 형상화했습니다.
감귤과 관광산업은 발전했지만 인문적 자산은 뒤처졌던 서귀포. 시민들과 제1제주인 기업가의 헌신은 서귀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끌어올리는 힘이 됐습니다. 기당미술관은 87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귀포의 뭐 미술관은 물론이고 어떤 문화예술적으로 공연장이라든지 미술 문화예술 시설이 거의 전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기당 강구 선생님이 이 미술관을 건립해서 기증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기당 강구범 선생님과 친척이시기도 하면서 생전에 인연이 있으셨던 이제 역시 서귀포 출신의 변시지 화백님이 건립된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관장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유일한 미술관으로서 제주도립미술관이 2000년대 들어서야 개관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기당미술관이 이제 제주도의 지역 미술을 소개하고 또 작가들을 발굴하고 조명하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한껏 끌어올린 공간이 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서귀포 신시가지에 문을 연 지상 2층 400여석 규모의 예술 전문 공연장인 김정문화회관. 건립자는 제1제주인 여성 기업가 김정여사입니다. 김정여사는 서귀포시 토평에서 태어나셔서 20대에 일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이제 축적하시고 서귀포시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하실까 많이 고민하시던 중에 그때 당시에 뭐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그런 시설을 할까 또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귀포시의 문화예술 공간이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기 서귀포시에 김정여사께서 공연장을 설립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가진 고생 끝에 건축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김정여사. 그는 타국에서 어렵게 번 돈을 고향의 문화 부흥에 쓰길 원했고 83세 나이에 서귀포시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회관 설립의 뜻을 이뤘습니다. 가난한 고향 마을에 문화라는 밭을 일굴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준 제1제주인들. 그들의 숭고한 애양심으로 시작된 미랄은 오늘날 제주를 문화의 섬으로 꽃피우게 했습니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제1제주인은 제주신문에 투자해 언론의 지역 발전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산업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중화학공업이라는 게 발달했는데 윤정기하고 방송장비는 발달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도 팔 데가 없죠.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윤정기를 언론사를 허가를 해줘야 윤정기 산업도 발달할 건데 언론을 통제해버리니까 윤정기가 해도 안 만들어가죠. 모르지 뭐 외국이나 수출하면 그렇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무슨 영국이다 독일에서 기계 도입한 데 있지만 대부분은 가까운 일본에서 가져온 기계를. 근데 신형 기계는 못 가져오고 그 뭐 중앙기도 심지어 일본에서 한 뭐 10년 내구 연란이 끝난 것이 대만 쪽에 팔려나갔다가 거기서 또 내구 연안 다 된 게 들어온 것 적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주도는 아닌데 서울에. 그렇게 해서 그 윤정기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들여왔는데 그런 가정에서 교포들이 많이 제일 동포들이 도와줬죠.
일주도로 포장 계획 수립 당시 공사비가 부족하자 제1교포들은 공사비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1968년 남양방송이 개국할 때도 제1제주인들은 일본에서 방송 장비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양문화방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MBC 전신인데 지금 문화방송 전신인데 이게 개국해서 74년부터 흑백 TV 그 TV를 하게 되잖아요. TV 방송을 종식. 그래서 일본은 이제 칼라 TV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우리는 TV를 하는데 그때 일본의 간사이 TV라고 있어요. 관서 TV. 간사이 TV의 그 중계차. 카메라 5대, 2인치 카메라, 카메라 5대, 또 마이크로웨이브 무슨 중계 시설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는 방송 용어는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고를 들여온 거예요. 중고를. 중고를 들여왔는데 그 중고를 들여오는데 현지 교포들이 많이 도와줬어. 그 간사이 TV는 오사카에 있는 거였으니까 걔네들은 뭐 안 쓰는 장비인데 우리가 사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때 그 당시에 이 박태훈 사장 돌아가시죠. 그런 분들이 직접 가서 일본 가서 그 많이 했는데 교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나라를 사랑했던 선인들의 거룩한 정신을 이어받아 남다른 고향으로 제주 발전에 앞장섰던 제일 제주인들. 가난한 고향 땅에 체육과 문화의 싹을 틔워낸 그들의 따뜻한 고향애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무겁게 흐르는 검은 강물에 내 간에 짧은 그림자 제 모습 비추며 오늘